창경, 해고해. 우리는 또 어디로 향해 갈까? 웬일로 차변이 늦었네. 아, 안티. 예. 차 변호사 개인적인 일로 그동안 시끄러웠는데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차변 계획 들어보려고 불렀어요. 제 이혼으로 대정 이혼팀을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이 아빠랑 합의하는 바람에 약속 못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받자는 게 아니고 차변이 이혼팀에 꼭 필요한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한 세상에 이혼팀을 굳이 독자적인 팀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혼팀을 없애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차변이 주도해서 이혼팀을 만들긴 했지만 대형펌에서 굳이 이혼팀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차 변호사도 이제 17년 차야. 회사 안에서 그런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다른 생각도 좀 해볼 때가 됐지 않나? 독립을... 아니, 퇴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회사에서 충분히 성과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며칠 휴가 가는 게 어떻겠어요? 큰일도 겪었는데. 다음 주에는 조정도 여러 건 잡혀있고 차변 없어도 빈자리 티도 안 나게 잘 돌아갈 테니 걱정 말아요. 여보세요? 아, 네, 제이 어머니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선생님. 아,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제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예? 제이가 평소보다 좀 예민해요, 요즘. 혹시 집에서도 그런가요? 아, 야, 집에서는 예전이랑 똑같았는데 아침에도 기분 좋게 나갔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이 이혼 후에 한쪽 부모님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이한테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 받으셨네요? 저 내연남 아니에요, 변호사님. 승준이 아니에요. 승준이 진짜 아니에요. 하윤이가, 아니, 그 여자가 유부녀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아들까지 있었고요.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허그허그라고. 허그허그, 그게 뭐죠? 데이팅 앱이거든요. 우리 승준이가 소개팅도 못 해봐서 저희가 대신 깔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요즘 애들은 진짜 다 이걸로 만나요. 변호사님, 바쁘세요? 마, 제이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소송 중에 못 살핀 것 같아서. 아, 네. 잘 생각하셨어요. 사무실은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방금 차 변호사님 휴가계 제출하셨어요? 휴가계요? 저 이 회사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차 변호사님 휴가 가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 만났어요? 아무 일도 없어. 아니 왜 나한테는 항상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끼리는 좀 솔직해집시다. 에?
같은 팀이잖아요. 진짜 아무 일도 없다니까. 아, 너 좀 쉬자. 그 다음 주 조정기일은 합의안 제출한 거니까 가서 사인만 하고 오면 되고, 이송 신청해놓은 건 당사자한테 기일 추정됐다고 설명해놨고, 다음 주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대체했어. 자, 서면 제출해야 되는 건 이거.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안과장님한테 다 전달 받았으니까. 고맙다. 나 없는 동안 이혼 팀 잘 신경 써줘. 한유리도. 변호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또 뭐야? 뭐가 안 풀리는데? 아자. 이거 재산 분할표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피고 재산이 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분할이 너무 많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래? 네, 근데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원고는 피고가 자기 와이프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유혹했다고 하고, 이승준 씨는 자기가 오히려 작업을 당했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해요. 내연 사건은 항상 그래요. 서로 먼저 유혹했다고. 근데 의뢰인의 말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김하연 씨 남편 이름이 훈이, 자녀 이름이 민이거든요. 근데 여기 증거에 보시면 여기 누가 봐도 이승준이 김하연의 남편과 자녀에 대해 아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승준 씨한테 물으니 글쎄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그 여자가 키우는 이끼 이름이에요. 이끼? 그 마림 이끼. 이끼 이름이 되게 사람 이름 같네요. 제 반려 이끼니까요. 가족이잖아요. 이런 주장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변호사님. 이끼를 증인 신청을 할까 봐요. 너무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아니, 내 말은 이승준 씨가 상대방이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났다는 증거까지 너무 완벽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고가 입증을 위해서 미리 장치를 걸어둔 것 같은데? 남편인 원고가 미리 정치를... 설마 부부가 같이 짜고 상간소송을 건 거 아니냐는 말씀이세요? 그 설마를 깨는 게 한변몫이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변호사의 설마가 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처음이야. 심지어 학교도 빼먹고. 아닐걸? 진짜 처음이라니까? 앞으로는 자주 여행 다니자. 엄마가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을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바빴잖아. 혹시 전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안 돼. 나 지금 이것만으로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뭔데? 말만 해봐. 카메라 봐.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한번 봐봐. 잠깐만, 여기 한번 앉아볼래? 여기? 편하게. 편하게?
경미야,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 찍어? 너무 근엄하고 이 변호사 같잖아. 아이돌, 아이돌처럼 해봐. 아이돌?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귀엽게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뭐야? 왜 잘해? 이거 등록 한 번만 해줘. 제이 괜찮아? 소화제 있어? 왜, 뭐 어디 속이 불편해? 응. 아까 빵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아, 어떡하지? 엄마가 약을 못 챙겨왔는데? 괜찮아. 그냥 참을게. 엄마는 내가 자주 체하는 거 몰랐잖아. 아직 안 됐어? 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왜 안 먹어? 파 넣었네. 나 파 싫어하는데. 파. 아빠, 아직 멀었어? 아, 좀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사장님, 빨리요. 항상 먹던 대로요. 파송송, 계란탑? 파는 빼주세요. 엄마가 이거 새로 하나 다시 끓일까? 파 넣고? 아니, 괜찮아. 그냥 먹을래. 다음에는 파 말고 계란 넣어줘. 계란. 계란들. 엄마가 다음에는 꼭 계란 넣을게.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혼의 모든 것에 나오는 차은경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희 엄마 차은경 변호사예요. 오, 변호사님! 아빠는 바빠서 같이 못 왔구나. 아, 아니. 여보, 뭐해? 왜?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 잠시만. 여보, 진짜 몰랐어? 차은경 남편이 비서랑 바람 폈잖아. 진짜? 어,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 제이야. 이거 이제 치우까 배부르지? 다 먹었지? 이거 치우고 엄마랑 산책 가자. 응? 김한숙 씨 전화오는데 어떡해요? 차 변호사님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아, 맘도 가네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과장님. 네. 아, 네. 뭐 문제 있으세요? 차 변호사님 한 네. 번은 좀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되죠. 네. 아, 지금 어떡하지? 연락을 드려야 되나? 어떡해. 어, 정 변호사님. 네. 아, 정신 하나도 없으시네. 의뢰인분께서 차 변호사님하고만 소통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아무래도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 얼마 만에 휴가인데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기록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장난 이거 살짝 무서워. 오, 오. 여기 봐봐. 봐봐. 얻는 다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비슷해? 내가 훨씬 다르지. 자, 정리요. 사진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하나, 둘, 셋. 오케이. 누구야? 속 폭탄 위험해. 아, 괜찮아. 아이, 됐어. 봐봐, 정변. 김아윤 거주지가 경기도 연천이야. 메리골드 테니스장은 서울 강남이고. 그러니까 왕복 3, 4시간이 걸리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멀리 운동을 하러 다니냐고. 아까 한 변 말대로 이 운동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에서 허그허그 변호사님? 예, 아, 반갑습니다. 전변이랑 김하윤 사진을 누가 찍고 있었어. 아무래도 오. 원고인 남편 김은이겠지. 이 부부가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내일 시간 되시면 우리 만나요. 기간이 만료되셨는데요? 어? 어, 회원권 만료됐네? 또 가져와 카드 놓고 왔는데. 일단 저 끊어줄 수 있어요? 어, 네네. 회원권 주시겠어요? 한 분이요, 두 분이요? 두 명이요. 네. 호텔은 좀...
소송 사기 여러 번 해본 솜씨야.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이끼 보러 갔으면 나도 그냥 바로 상담 나면 되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라고 안 해주셔가지고. 밤에는 치즈를 넣어줘. 파 말고. 나 파 싫어하나? 괜찮아. 그냥 먹을래. 괜찮아. 그냥 참을게. 잘했어. 미안. 미안해. 차변이 이혼쯤에 꼭 필요한지. 차변 없어도 빈자리 티도 안 나게 잘 돌아갈 테니 걱정 말아요. 엄마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날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 착각이었던 걸까? 사실은 양쪽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전은호가 누구야? 에? 전은호. 전은호가 누구냐고. 야! 전은호가 누구야? 전은호 변호사 나오라 그래! 예, 제가 전은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어? 너냐? 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폭행죄입니다. 진짜 맞아봐요. 진짜. 무슨 일이십니까? 아, 여기 높은 사람이구나. 에? 아니, 여기 법무법인에서 어? 저 변호사란 새끼가 남의 와이프랑 붙어먹은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누가 누구랑 붙어먹었어?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사실 적시하시면은 명예훼손입니다. 네, 경찰 부르겠습니다. 가만히 안 둬. 그리고 가짜 피해자와 진짜 피해자는 결국엔 드러나요. 어떻게요? 가짜 피해자는 급해요. 의도가 드러나기 전에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잘 기다리지를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결과를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예. 선배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한유리 전은호 변호사? 내 방으로 갈까요? 전변이 상간남이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부 사기단입니다. 이 부부 완전 상습이더라고요. 와, 세상에 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네요. 한편 그때 그 설마를 깬 거네.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사기꾼들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변론 종결해야죠. 제이야. 자 강석구 받아라. 자 받아. 불파. 오. 오 풀파워 좋아. 자 아니 미치겠다. 제이야. 제이야.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도와줄래? 쭉쭉 반대쪽 반대쪽. 엄마랑 아빠랑 세이스 탈 거지?
아니요, 둘이 탈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전 세 분이신 줄 알고. 예? 이거 타시면 됩니다. 어머, 빠르지? 보낸다. 안녕하세요. 이승준 씨 대리인 한유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너 진짜 사기꾼이구나. 첫 만남에 남편이 바로 사진을 찍는다는 건 부부 사기단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사기랑 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접수해드려요? 가짜 정보 기재해서 허그허그라는 회사 업무 방해하셨죠? 그리고 남편분께서 제 멱살까지 잡으셨으니까 폭행죄까지 같이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죄송해요. 저 지금 다른 사기건으로 집행유예 중이라 또 고소당하면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죄송할 건 없죠. 이승준 씨한테 사과하셔야죠. 저기, 아니, 이승준 씨, 죄송합니다. 사과하셔야죠. 김훈 씨한테 전화해서 소송 취하하라고 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소장 접수하셨으면 그것도 같이요. 당장. 조심, 조심. 어, 아버님 안 계세요? 어머니 혼자 위험하게. 아빠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한테 연락할 거야. 제이야. 왜? 내가 아빠한테 연락하면 안 돼? 아, 연락해도 되지. 당연히 되지. 근데 엄마 아빠 둘 다 내가 애이길 바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애처럼 구는 건데 이게 왜 안 돼? 아니, 아빠가 지금 멀리 있잖아. 근데 갑자기 다쳤다고 연락하면 아빠도 놀라니까. 응? 제, 우리 제 조금 진정하고. 멀리 있어도 오겠지. 내가 다쳤는데 와야지. 지금 당장 달려와줘야지. 엄마가 지금 옆에 있잖아. 엄마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엄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제이야. 응? 응? 그냥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잡아도 잡아도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진짜 너무너무 미운데. 그때도 보고 싶어.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아빠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애기 미안해 엄마가 그 모든 게 두려워 오래된 일기처럼 소중하겠지만 어쩌면 조금 그리워 안 받으시네. 여기서 뭐해? 하, 답답할 때 다들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신기하네. 나도 그런데.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고 살다 보니까 점점 더 갈 데가 없어진다. 너나 나나. 빈자리가 크네. 여보세요? 나 AS 될까?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법무법인 대장 쳐주십시오.